LG전자가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새 스마트폰 G5 주변 기기에 대한 아이디어 모집에 나섰습니다. 개발자들에게 G5와 주변 기기를 소개하고 동반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해 이 자체 생태계를 확대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찍고, 듣고, 보고. LG전자 G5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기기와의 결합으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LG전자가 소비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 개발자들을 위한 장을 열었습니다. 개발자들에게 G5와 주변 기기 프렌즈를 소개해 프렌즈 개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비슷한 형식의 개발자 대회를 매년 진행해왔지만 신제품과 연계해 생태계 확장을 목적으로 행사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LG전자는 개발자들로부터 취합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앞세워 자체 스마트폰 생태계인 LG 플레이그라운드 구축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저희가 많이 고민해왔던 거의 어떤 결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LG만의 에코시스템, LG가 잘할 수 있는 에코시스템, 그런 거를 이제 고민한 결과를 이번에 보신다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판로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개발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상관없이 LG 프렌즈 개발에 관심이 있다면 참여가 가능한 데다 LG 프렌즈 온라인 장터에 자신의 제품과 콘텐츠를 선보일 수 있어 유통 판로에 대한 부담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서드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LG전자는 다음 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도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G5와 프렌즈에 대한 자체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